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색소폰을 독학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독립군 뭐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독립군 또는 독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독학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거나 또 제 영상을 보시고도 이렇게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독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참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스스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레슨이나 뭐 기타 등등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지 못하고 있나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될 수 있다면 독학이라는 것이 내가 꼭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나 혼자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라는 것이 검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내가 보고 그냥 해보고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연습을 1년 2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.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안 좋은 습관이나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어떤 스트레스, 그 다음에 또 슬럼프,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,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, 어떤 방법이 좀 좋은 건가? 그러니까 내가 독학을 할 때 어느 방법이 좋은 건가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내가 악기를 부는 거, 내가 뭐 텅깅이든 비브라토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교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켜서 녹음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부는 것을 녹음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아 내가 굉장히 괜찮은데 내가 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한번 찍어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. 또한 이런 영상들을 내가 찍고서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선생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되나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나요?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업이 가능 독학으로서는 조금 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화상 통화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랑 학생이랑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. 선생님이 이제 뭐 우리 요즘 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. 그래서 화상 통화로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? 그래서 저도 지금 화상 통화로 수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는데 굉장히 재밌고요.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와서 배워야 됩니다. 선생님한테 오든 선생님을 오시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직접 내가 잘못된 부분을 티칭을 받는 거죠.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실력이 늘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학을 할 때 사실은 여러모로 나도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. 좀 좋은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싶고 뭐 직접 내가 학원도 가고 싶고 선생님도 모시고 싶은데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독학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. 첫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촬영해보자. 그래서 내가 나를 지도해보는 거죠. 이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검증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
이렇게 찍은 거를 선생님한테 보내서 선생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? 못하고 있어요? 그런 진단을 하시는 필요도 있습니다.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슨이죠. 직접 선생님을 오시라고 하거나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거나 해서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늘고 정확하게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고요. 여러분은 이제 계속 자주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하기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